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또 수원에서 멀리 시카고 또 서울까지 오신 박소영 지사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보호망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또 좋은 소식을 알리고자 먼 길에서 오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실제로 우리 박소영 지사님은 또 보험 영업도 하시지만 또 같이 여러 가지 병행하면서 하신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쇼킹한 정말 어렵게 보험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전에 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특히 설계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뭘 하죠? 당연히 고지를 하잖아요. 고지라고 가입을 하는데 우리 고지사항 어떻게 보면 제각기 설계사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A라는 설계사는 건강보험금 받았다. 고지 사항에 포함이 된다. 또 B라는 설계사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고지 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런 분들 많이 알쏭달쏭 정말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소연 지사님께서 오늘 정확히 어떤 개념에 대해서 알리고자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자, 최근에 제가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요즘에 많이 받는 사람 많아요. 물론 연말에는 많지만 올 초에도 많이 있거든요. 건강검진 받고 보험 가입할 때 어떤 분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박소영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건 맞고 어떤 거는 맞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자, 보험사에서 보면 계약전 알릴 의무라고 해서 설계사님들이나 이제 소비자분들이 청약을 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잖아요. 네네. 자, 1번 질문상을 보시면요. 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건강검진 포함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맞습니다. 자, 거기 질문서는 질병 확정 진단, 네. 질병 의심 소견, 그쵸, 소견. 치료, 네. 입원, 네. 수술, 제한적에 포함해서 투약, 이 6가지를 질문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 예스, 노로만 대답을 하시면 될것 그쵸, 부위표 같아요. 체크하는 거 예, 있잖아요. 네. 왜냐면 이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이란 거는 누가 만들었죠? 보험사가 만들었죠? 예, 네네. 맞습니다. 보험사가 만들었습니다. 네. 좀뭐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작성자 불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건 그렇죠. 보험사가 만들었어요. 네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네. 전세계약이 아니라 월세계약 하잖아요. 아니, 네네. 집을 사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면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 말고 다른 걸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계약서에 안써 있으면은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없겠죠. 뭐 특약이라고 쓰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네. 계약서인 거거든요. 이 네. 계약서에 준해서만 대답을 정확하게 하면 되지, 그 네. 외의 것까지 제가 네. 대답을 안 했다고 해서 거기에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 했어요. 실사례자가 어떤 분이셨냐면, 네네. 12월 30일 날 건강검진 하셨어요. 아, 작년이네요. 아주 따끈따끈한 네, 최신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은 이제 뭐 괜찮은 것 같아서 네. 보험가입을 1월 3일 날 했습니다. 아, 건강검진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험가입을 했다. 예. 그러고 났는데 1월 8일 날 건강검진 결과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약간 의심소견 같은 경우. 예. 그래서 1월 11일 날 네. 원추절제술을 하셨거든요. 원추절제술이면은 그암 아닌가요? 제자리암 진단을 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험사가 그거를 이제 고지의무 네. 위반이다라고 해서 색깔 건 거죠? 네. 결론은 이제 보험금 부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수임을 했던 거고요. 네네. 결론은 이번에 건강검진이 12월 30일 날 했지만 네. 건강검진의 사항에서 이 1번 항목에 맞는 사항이 있나요? 질병 확정 진단. 아무래도 질병 확정 진단 아니죠. 건강검진 받고 그다음 다음날 가입했으니까 확정 진단은 나중에 한달 뒤인가 그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확정 진단 아니죠. 의심소견도 아니죠? 예, 의심소견 아니죠. 네. 치료하셨나요? 치료? 치료는 건강검진 받은 게 치료라고는 할수 없는데. 네. 치료라는 거의 국어 사전 한번 의미를 띄워볼까요? 네네. 어떻게 나와 있죠? 국어 사전에 보면요. 네. 치료라는 거는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함이라는 용어를 아, 씁니다. 국어 사전에 치료라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함. 네네. 낫게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검진 뭐 낫게 하려고 우리가 건강검진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단순 그러면, 검진이죠. 예. 네. 그분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국가의 건강검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입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입원 안 했고. 수술하신 거 그렇죠. 아니잖아요. 만약 용종을 제거했으면 수술에 포함이 되겠지만, 용종제거 안 했으면 수술은 아니죠. 네. 네. 투약도 안 했죠. 그렇죠. 약보교 안 했죠. 네네. 예.
어, 그러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네? 이 포함이 안 네. 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의 그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면 최초 조직검사 결과지가 1월 8일 날 나왔거든요. 그렇죠. 1월 8일 날. 그렇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저희가 그 주장을 했었고요. 네네. 그 이와 관계된 판례대도 있거든요. 그 네네. 판례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고 네네. 거기에 따라서 봉금 지급은 다 완료됐습니다. 근데 우리 지사님 뭐 궁금한 게 우리 고지사항 3번에 보면 네.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쪽에서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아, 이것도 포함은 안 되겠네요. 네. 네, 왜냐하면 건강검진 받고 물론 추가 재검사는 받긴 했지만 체검사는 1월 8일 날 재검사하러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아, 그러네요. 그런데 아, 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가입할 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아, 나 엊그저께 건강검진 받았는데 결과가 이제 안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저뿐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모든 설계사분들이 결과 나오고 나서 보험 가입이 됩니다. 지금은 치료 중인 것처럼 ING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사실은 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단순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분쟁의 소지가 되기는 할 수는 있어요. 보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미리 그렇죠. 보험관이 통해서 보험관이 하신다면 그런 분쟁은 없겠죠. 네. 일단 오늘의 영상은 네. 이제 포커스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건강검진 받고 이제 결과 나오기 전에 무조건 보험가입 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웬만하면 건강검진이나 병원 가기 전에 보험을 알차게 가입하고 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모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건강검진 받고 추가적으로 이제 설계사분들이 마늘 안에서 그래서 내가 홈쇼핑이나 아니면은 TM이나 인터넷 보고 혼자 괜히 결과 나오기 전에 불안해서 가입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결과가 좋게 나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나오면 또 보험금 부지급이다 이래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줄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저 보호막이나 우리 박수혁 지사님한테 전화 주시면 도와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도와주실 건데 기타 보면은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것 같아요. 보험이란 게 생각보다 그런 네. 게 굉장히 많이 숨어있습니다 최근 들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건강검진은 물론 1번 사항에 뭐 진찰 또는 검사 통해서 건강검진 통해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냐 없냐 요게 포커스인데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아까 네. 우리 지사님께서 얘기한 대로 여섯 가지 항목이 안 되다 보니까 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일단은 오늘 정말 짧고 굵게 정말 좋은 소식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알려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네 저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우리 박수현 지사님 많이 자주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바쁘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필기에서 일하시는 그런 보험금 받은 꿀팁 이런 거 좀 많이 공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네. 네. 네, 여러분들 건강 검진 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의 보험을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고 네. 건강 검진을 해보는 것도 또 다른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일단은 고지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건강 검진이나 병원 가기 전에 꼭 알차게 보험 가입하고 가자. 네, 그래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 보호망이나 저희 박수영 지사님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힘껏 정말 가족이 그리고 친인척이 가입을 한 것처럼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